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지금 발자국섬에 왔고요. 트라이포스 지도를 찾기 위해서 전체 회도를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도 하나가 보물 상자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안 채운 구역을 하나씩 돌면서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구역에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만능 먹이를 세팅하겠습니다. 트랄포스 지도 해석한 것도 어차피 보물을 건지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도로 완성시키는 게 편하죠. 한 번에 다 하면 더 편할 텐데. 보물을 순서대로 아니면은 가까운 손으로 그 트라이포스 8개를 한 번에 하려고 좀 지도 먼저 얻고 있습니다. 달의 섬에 와 있습니다. 보름달일 때 이쪽에 해적선이 나타나나 보네요. 지금 위치가 달의 섬이고요. 유령선 지도를 보면 모양이긴 한데, 만월일 때가 아니네요, 지금. 저희 다섯 개의 섬이 있는 곳에 유령섬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긴 채웠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유령선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상어가 나타났고요. 사라지셨네요. 지금 이쪽 빈 구역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오른쪽에 있는 건 너무 멀어 보이니까. 여기도 빛의 기둥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보물이 잠들어 있나 봅니다. 그나저나 물고기는 어딨지? 지금 지나갔나요?
칠성도라는 섬이네요. 갈매기가 많으면 오징어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요 아래로 갈 건데 용의섬 옆이니까 이거 잣 반대로 했나? 용의섬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온 김에 테리한테 먹이도 사면 좋겠는데 테리가 안 보이네. 어, 저기 있다. 점상이라고 해야 되나? 테리한테 왔고요. 만능 먹이. 만능 먹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여덟 종류 요건 한번 보여줘 볼까요? 안 봤네요. 쓰는 거지. 어디 있어? 아, 들어갔. 샵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자멍이 여기 정박해 있네. 그러면은 바람의 노래를 사용해서 바람 방향을 남쪽, 일단은 동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옆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남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바로 옆에 있네. 남쪽이 동쪽이죠. 동쪽.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탑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게 뭔가 수상하긴 합니다.
거기가 어디 있죠? 저 있다. 비행 전망대. 태양부터 엉덩이까지는 무슨 소리지? 그때 아마 먹었을 거예요. 폭탄 터치는 바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바람을 바꿔놓을게요. 아이고, 너무 지나가 버렸네. 들어왔다. 대충 돌리고 비행 전망대라는데 여긴 섬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눌리고 있네요. 아까 그 두 개짜리 해보죠. 아력 게이지가 있을 거고 세팅하고 결국 또 바람을 바꾸네요. 북쪽 자 지금 북쪽 방향이 아니네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북서쪽 방향인 것 같으니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중간에 마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위험한데요. 마력이 없네요. 124m. 어쩔 수 없어요. 마력이 먼저 달았기 때문에 두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네, 요정 섬은 4개 다 간 것 같은데
어디서 놀려주지?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여긴 뭐지? 잠수함? 전에 빗병을 얻었던 잠수함인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겠죠? 저리 가라. 쥐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채웠습니다. 아니 왜 안 올라가고 밖에 있어?
지도가 안 나오네. 일단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긴 하네요. 일단 여기가 남쪽인 것 같으니 내려갈게요. 옆에 보물상자 쿨하게 스킵했고요. 이 앞에 서문 뭐지? 좀 요 아래쪽 이랑 두 칸 채우면 제일 아래 세 칸 채우로 갈 예정이고요. 바람이 지금 최대치로 받고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멀었네요. 여기도 빛이 올라오는 걸 보면 보물 상자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섬은 아니죠. 유령 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섬에 가보죠. 딱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어요. 대거 등장했고요. 정면만 아니면 뭐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쫓아와도 뭐 금방 복귀하고 가니까요. 자, 이제 앞쪽에 어디 섬이 더 가까운지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긴 하네요. 좀 주야의 노래를 이용해서 낮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시야가 좋아졌죠. 자, 왼쪽에 요정섬인 것 같고 오른쪽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쪽 다 요정섬이 없는 걸 보면 요정섬이 또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지갑을 올려주는 걸 기대해도 될까요? 저긴 무슨 섬이지? 여기도 보물 상자가 숨어 있다고 떠 있는 걸 보면 트라이포스 지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고기 밥이나 주죠. 가.
다시 요정섬이라고. 자, 가서 보상을 받고 가야죠. 편지가 왔네요. 편지 뭐 나올 때 보면 되니까 먼저 들어갈게요. 지갑을 올려주세요. 마력을 올려주려나? 아, 화살. 기대하던 게 다 안 돼서 실망인데요. 작불이라니. 알 수 없는 특전인 것 같은데 당분간 테리샵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다 채웠고요. 요 아래 세 개를 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가까운 곳이 숲의 섬. 숲의 섬에 도착했고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바꿔서 좀 빨리 가보죠. 남동쪽으로 바꿨습니다. 스피드가 다르죠. 여기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긴 섬이 보이려고.
샷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고, 여기 또 트라이포스가 숨겨있던 성은 아닌 것 같네요. 지도를 보면 십자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너는 그려놓으면 오성도. 아, 초승달일 때 여기에 유령섬이 있나 보네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보고 가죠. 전부다 새들인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볼 일이 없네요. 올라갈 발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고. 나무가 없어서 복샷도 안 되겠네. 자, 지금 어디지? 숲의 섬이고요. 아래쪽이랑 옆에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인가? 방향이 이쪽인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보니 이쪽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자,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등에 가까워 보이죠? 설마 아닌가? 여기도 뭔가 적들이 많은데, 일단 물고기는 왼쪽에 있네요. 뭐지? 레이싱 게임이 있는 곳인가요? 일단 물고기 밥을 주고 섬 구경을 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트 경기장 게임이네요. 킥턴이라 해본 적이 없지만, 오, 이런 거구나. 점프하고 뛰어내리려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자, 이쪽 섬에 뭐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셋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